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I hope you had some very good discussions during the parallel session. So we're now going to begin the last plenary session of the day. The theme is green growth transformation. And I know we have a separate session today due to technology and technology. 기술혁신 관련되는 별도의 세션이 내일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해서 유스트림을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하며 또 다음 기조연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니콜라스 타운경은 비디오를 통해서 런던에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으신 알렉스 보웬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정경대 그랜탐 기후변화 환경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신데요. 보웬 박사님의 연구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설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BRD, OECD, 세계은행, 그 외 주요 기관들의 자문으로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랜탐 기후변화 환경연구소에서 녹색성장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3패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세션에서 녹색 성장 변화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요구되는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녹색 성장을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을 실현시키고 녹색 성장이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효과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션에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CV를 일일이 다 소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다 상당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학자로서 또 국제기구에서의 자문으로서 국가 정부의 정책 자문으로서 활발히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자는 저희가 존경하는 런던 정경대의 동료 교수인데요. 니콜라스 스턴경이십니다. 이 니콜라스 스턴경은 런던 정경대에서 IG 파텔 교수이십니다. 그와 함께 영국에서 Government Economics at Twix로 이전했고 EBRD에서 그리고 월드뱅크에서 수석 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 재정 부문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많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선경은 한 2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패널리스트들은 이 선경이 제시한 이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로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We're not sure that we can hear you at the moment. 말씀이 들리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들리는데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죠. Thank you very much, Alex, and good morning to you from London.
런던에서 아주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참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나마 연결돼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녹색 성장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형의 투자 또 어떤 유형의 정책들이 전개돼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Focus on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will to follow the policies, to take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의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진척이 더디지 않은가라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진척이 뒤처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맥락의 어떤 주장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요.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두 번째 슬라이드. Slide 2 on one screen and yourself on the other. 네, 한쪽에는 슬라이드가 나오고 한쪽에는 스턴경님이 보이십니다.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제가 발표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진척이 아직 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 번째 슬라이드, Where We Are Going 이라는 타이틀,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곳을 향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온실가스 누적의 프로세스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CO2 equivalent로 약 250만 ppm 정도씩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BAU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번 세기 말 정도가 되면 750ppm 정도까지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도, 5도 정도 상승되는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50대 50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business as usual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발전되겠죠. 이런 유형의 결과,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막화, 극심한 이상기후, 또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지의 발전이 좀 더딘 이유도 워낙 이 리스크의 규모 자체 그리고 인간과 지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심각한 리스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더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런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재 문제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유형의 배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느냐. 캔쿤에서 저희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해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50에서 60 65, 죄송합니다. 50에서 65
기가톤의 배출을 연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약속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게 된다면은 연간 배출량을 50에서 65 정도까지 2030년까지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2도씨 가능성이 2도씨 상승의 가능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0에서 35 수준으로 국한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캔쿤에서 약속한 바를 모두 다 약속을 지킨다 할지라도 한 목표로 했었던 2도씨보다는 4도씨 정도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약속을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행해 나갈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아마 여러분께서 오늘 이미 다른 내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이해의 부족이 있는데 대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배출의 급격한 감축이 되겠는데요. 혁신, 창의력, 투자, 에너지, 안보, 청정보다 더 안전한 그런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분석,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GGI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GGGI의 설립 목표 자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신빙성 있게 아주 상세한 수준까지 마련을 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이 그만큼 더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저희가 서로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서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주 단위, 도시 단위, 국가 단위별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범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또 발전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어떤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발전이 더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 7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 혁명이다 라고 결론 내려볼 수 있는 것이죠. 7톤 CO2 이퀴벌런트에서 2050년 현재 수준보다 2050년에는 2톤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 정도 수준, 일본도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7에서 8톤 정도 1인당 기준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2톤 정도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도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평균 1인당 CO2 이퀄런트 2톤 이하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이라든지 몇몇 부문에 있어서는 그게 별로 쉬운 목표가 되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까지 줄여나가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도시 상승으로 제한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It's much better, I think, to work out what you can do to make that happen.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발전 사항이 되겠죠.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또 잘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성장, 포용성,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들과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탄소 성장이 아닌 고탄소 성장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스스로 모순이 되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은 다 밝혀진 상황입니다. 결국 변화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산업 혁명이 요구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큰 기술 혁명이나 기술 변화를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의 시기에 거쳐서 전환을 나열하고 있는데 매번 혁신과 성장을 한 20, 30, 4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에너지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 있으면서 또 동시에 정부 통신의 혁명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겹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IT 혁명이 지금 여기서는 꺾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발전 9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눈부신 그리고 급속한 기술 발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와트당 솔라의 가격을 보면은요, 와트당 3달러에서 3.5달러에서부터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7, 8년이 지나면은 또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이쪽 부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경우들도 있죠. 실패라는 것은 모든 어떤 기술혁명이나 큰 산업변환점의 시점에서는 일어났었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Now, if we could go to the next slide, investment for the transition.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어떤 투자가 요구되고 있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씨와 함께 스톤 리뷰를 통해서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제시한 바도 있고 맥킨지나 IEA 이런 데서 제시됐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한지, GDP 대비 1-3% 정도 연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된 바 있습니다. 각각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요, 조사 결과마다 요구되는 투자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지 요구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단순한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요건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감축 자체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배출의 감축. 그런데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안보나 안전성 이런 부분을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노력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가
투자 측면에서 요구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처럼 많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런 투자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이것을 반드시 강조해야 할 만한 그런 주장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 얻어낼 수 있을 만한 혜택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투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투자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투자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연비 관련되어 있는 개선이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몇 가지 그 노력들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코스트를 안 좋은 정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늘려나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좋은 정책을 도입했을 경우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하는 것입니다. 12, 13, 14페이지에 거쳐서 하이드로카본 관련되어 있는 기술 발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토론 때 다룰 수 있으면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비재료적인 새로운 유형의 가스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석탄을 대체할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스를 신기술로 옮겨 나간데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해답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수치들만 간단하게 보시면요, 전 세계가 가스로 석탄을 대체한다. 발전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연간 50억 톤 정도의 배출 감축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양에 비해서 10 내지 15% 정도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을 100% 가스로 대체를 하면은 물론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 활용할 가능성은 높긴 높지만요. 또한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요, 현 시대의 하이드로카본 매장량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탄소 자원과 자산을 무조건 다 태워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2도씨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두 가지 이 목표는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세계 시장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별 발전이 없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나중에 우리가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 상황을 보면은 녹색성장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진지하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15페이지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16페이지의 슬라이드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카본에 대해서, 즉 탄소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만 책정할 수 있게 된다면 경쟁과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이라는 이런 좋은 요소들이 작동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장을 보면은 그냥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만 책정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접근 방식입니다. 경제학 한 학기만 듣고 그 다음은 경제학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본적인 시장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는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온실가스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규제든 가격이든 적용되는 것. 이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R&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언제나 해왔습니다. 공공정책과 관련되어서 공공재에 대한 어떤 R&D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시급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고탄소 인프라가 록킹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신속하게 이런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R&D 결과물들이 모두에게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시킨 것은 공공 혜택이 될 텐데요. R&D 연구 개발 결과가 모두에게 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혁신, 장기적인 혜택, 발견, 기타 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 장기적인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도전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은행들이 어떤 명확성을 가지고 정책을 믿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A lot of the things we have to do. 저희가 해야 될 많은 작업들 중에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Again, network externalitie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story of public policy.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공공교통망이라든지 초속 인터넷망도 전 그리드, 전기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입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정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냉장고에 라벨을 붙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이런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내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코 베네피트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태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여섯 가지 시장 실패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제안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혁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여섯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17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정책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완화, 적응은 다 연계된 것입니다. 사실 정책적인 입장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례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경작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봤을 때 결국 수자원과 에너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환경의 자연적인 사이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든지 또 공공수송 부문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내용들이 나중에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연계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18번 슬라이드에 가보시면은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를 할 시기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이야기를 따져봤을 때 금리가 낮은 때 그리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난 5년, 6년간 상황을 보면은 많은 양의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금리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진국들이 많이 놓쳤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그림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명백한 정부 정책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측면을 잘 다룰 수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업이라는 것, 협력이라는 것은 20페이지에 가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협력, 내지는 협업이라는 것은 서로 잘 이해를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할 때에 진정한 에너지 산업혁명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좀 더 비용 효과가 높은 기법을 사용하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만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목표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효율성이 훨씬 높은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국 선진국들은 배출을 과거 역사적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줄여나가고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함께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과거의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투쟁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담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하지만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기회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조명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글로벌 협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에 가보시면요. 제가 지금까지 주장한 바는 아직 방향이나 실행이 너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다 보면은 참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산업혁명의 이론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액션이 더딘 상황이고 또 적절한 협력과 협업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것이 경제의 여러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실행이 더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 저희가 전달하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정책 디테일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설득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토론 세션 때 추가적으로 뭐 더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전 세계의 여러 리더십 상황을 봤을 때 더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꽤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견뎌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discussants are joining me. 예, 다시 패널리스트들을 모시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first His Excellency 먼저 René Castro Salazar. René Castro Salazar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타리카의 환경 에너지 통신부 장관이십니다. He's amongst other things pioneered schemes of payments for environmental 특히 services.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급 체계에 있어서 아주 개척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턴 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 이해를 해야만 지금 요구되는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살라자르 장관님 말씀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스턴 경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ature is not waiting for us. 무엇보다도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법적인 어떤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소규모 도서 국가들은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격이죠. UN 회원국들인 이런 소규모 도서국가들이 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코스타리카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UN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연안 지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극빈층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데 실패한다면 동일한 운명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타리카와 같은 작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국가 그 작은 국가, 큰 국가 모두 다 영향을 받을 문제가 바로 기후 변화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This series of this is my country. 이것은 코스타리카입니다. 작은 국가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1940, 195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토지 면적의 상당한 부분이 삼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코스타리카 스트립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화전 농업을 지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70년대에 들어가서는 중간질에 나와 있는데요. 삼림 면적이 75%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삼림 면적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또 철도를 놓기 위해서 난방 취사용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업을 짓기 위해서 또 화전 농법도 도입됐었죠. 70년대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급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삼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기 시작했죠. 유류세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솔린과 디젤에 대해서는 3.5%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열대 우림에는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고 또 쉽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2010년도에는 삼림 면적이 3.2%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들과 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삼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이죠. 보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역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부차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코스타리카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제의 기반이었던 농업 그리고 화전 농법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새로운 활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에코토리즘 생태관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6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국가에서 에코토리즘은 많은 부를 창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 한 명이 에코토리즘을 왔을 때 생태관광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프랑스나 이태리에 관광을 갔을 때 소비하는 것보다 두세 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림도 보존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점이 혜택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도시가 필요하고 또 석유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 계획을 하면서 다시 이 삼림 회복을 통해서 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커피 농장 또 이런 가축 산업 등을 위해서도 열대 우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기적인 금융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무들 또 과실 나무들을 상업화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투자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농민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이 차세대
의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그 카타르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탄소 중립형 방식으로 재배된 커피인데요. 이것은 왜 중요하느냐? 커피는 모두가 즐기는 기호식품인데요. 이런 탄소 중립형 농법을 사용하면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맛있는 커피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커피 재배자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물의 사용량도 줄이고 단위당 물의 사용량 또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그와 함께 퇴비를 생산하고 또 이 커피 농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을 하면서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최고의 커피치나와 마키아토 등의 커피를 자랑하는 이태리와 경쟁을 하는데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피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커피를 잘 만드는 것뿐이죠.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태리와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두 달 전에 최고의 커피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중요한 두 분이 직접 코스타리카에서 재배된 탄소 중립형 커피를 맛보도록 했습니다.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을 때 드렸죠. 올해는 이제 CO2 중립형 파인애플이 나올 것이고요. 내년에는 탄소 중립형인 우유와 낙농 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농업에 추가해서 코스타리카의 대중교통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연료에서 하이브리드나 전기형 차량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등 청정 기술을 우리에게 판매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국가들이 이 기술을 오히려 수입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코스타리카가 2021년도에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중교통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CO2 인증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현재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면 그것은 윈윈 상황이 되죠. CO2를 완화하면서 또 물과 연료를 절감하기 때문에 훨씬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또 소비되는 소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 도서 국가라든가 또 빈곤 국 등과 같은 취약 국가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공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Castro. I think that's very heartening. 네, 감사합니다. 사나자르 작가님. Big benefits very early on from 아주 단기적으로도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전환으로 인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불행히도 저희 살라자르 장관님께서는 지금 비행 일정 때문에 곧장 출발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Now I'd like to introduce our next.
네, 그러면 다음 연사 마사히로 카와이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연구소 학과장이시며 최고 경영자신데요. 카와이 박사님은 학자이자 또 정책 기반자 자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ADBI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 관련돼서 아시아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되는 많은 연구를 진행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웨이 박사님. 네, 여러분 만나뵙게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이번 세션에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니콜라스 턴경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 주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탁월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도전장을 던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나 하고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만 참 이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스턴경의 발표는 진정으로 탁월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만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스턴경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히려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스턴경 씨께서는 지속가능성, 혁신, 정책, 그리고 협력과 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개도국 관련되는 이슈 몇 가지만 저는 첨언하고자 하는데요. 대부분의 개도국들 입장에서 기후변화 완화라는 것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환경이 더 피해를 보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든지 또 오염이 늘어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도입한다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의 하나의 좋은 접근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개도국들이 채택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아시아의 경우를 특히 살펴봤을 때 약 6억 5천만 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적절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빈곤층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추구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많은 개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가 바로 이 도전과제입니다. 저희 연구소 그리고 ADB에서 공동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니즈에 대한 아시아 내 조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투자 요건에 대해서 이미 다른 세션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매년마다 한 7천억 달러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요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 개선 관련되어 있는 투자 혹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되어 있는 투자들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가.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계획들은 점점 더 녹색 계획들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도국들 중에서 상당 부분 자동차 교통을 기반으로 한 육로 구축도 일어나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녹색 투자 쪽으로 많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아의 한 연구조사 결과에는 2050년까지 약 14억 명이 추가적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대량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또 그 자체적인 도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교통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시아 국가 녹색 성장 전략 개발 관련되는 연구를 진행해 나갔을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노력을 이미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활동들에 있어서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선진국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혁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들 환경에서 혁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기술의 활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기존 지식의 부분 부분을 적용시켜서 뭔가 좀 더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혁신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내지는 이러한 트렌드들은 건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에 있어서는 몇몇 요인들이 그 혁신 접근 방식에 있어서 유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현지의 역량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성장 관련된 두 번째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 연구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유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개발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현지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국가 차원의 혁신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혁신 국가 프로젝트를 확대시켜 나가서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 활동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익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턴 경께서 이미 여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가지고 배출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R&D 활동을 기업들이 더 늘려나갈 수 있게끔 지원한다든지 정부와 공공부문이 저탄소 기술을 보다 더 많이 보급시킨다든지 또 카본 프라이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시아 안에서 보면은 보편적인 화석연료 보조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 안전망을 마련을 해서
아주 타겟팅해 놓은 캐시 트랜스퍼 시스템을 해서 가장 취약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이런 제도적인 개혁,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문제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다양한 관계 부처들, 뭐 보건, 환경, 에너지, 교통, 산업, 무역, 이런 모든 부처들이 어떤 코디네이션된 방식으로 함께 협력해야지만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Kawai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거버넌스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단순한 글로벌한 차원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각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키리트 파리크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인도 발전 종합 연구 사업부의 대표이시고요. 그 이전에도 국제기구의 자문, 또 인도 정부의 자문으로서 활발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 전 국가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후변화와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자문도 하셨습니다. 파리크 박사님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스턴경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계속 그 피드백이 들리는데요. 네,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글로벌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녹색 기술은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도 G8+5 글래니크 정상회의에서 싱 총리가 CGIR 등과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세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공공재화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녹색 환경 기술을 글로벌한 공공재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을 이전할 때는 적어도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가장 값싸게 PV를 공급하는 국가이죠. 미국은 인도와 같은 국가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중국에서 공급하는 이러한 PV는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PV 시스템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WTO 이슈가 되는데요. 저는 적어도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그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이든 미티게이션을 위한 것이면 한 국가가 어떤 수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WTO에 제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의 수출을 증대하는 것보다는 온실가스를 저감했을 때 인류가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PV system faster than otherwise. The other, I mean, I'm referring.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PV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혁신 자체가 개도국의 여건에 맞아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케 할까에 대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각국마다 전략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을 위해서도 적응에 대한 리서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각국의 혁신 센터를 두는 것과 함께 좀 더 자주 정보를 교류하고 또 협력을 하고 개도국에게 연구 지원을 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글로벌 기술을 그들에게 맞게 변형시키는 것을 도와줘야 되죠. 녹색 성장을 그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포용성,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 말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나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보건시설 등 여러 가지 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회의 일원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포용성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평생 남들과 같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역량을 개발해 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까지 주어진다면 사회의 모든 일원들은 각자의 역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하게 녹색 성장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성장이되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포용적인 녹색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까지 이야기한 것에 더 큰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죠. 녹색 성장 정책이 어떻게 산업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 정책을 크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가격 설정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또 모든 그 옳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적절한 가격 그 프라이싱 제도 또 세금 제도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탄소 성장으로의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니즈와 기회가 다른 그 여러 사회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코스트가 너무나 높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확충을 하되 단순한 몇 개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5만이 아니라 100만 개의 솔러 플랜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산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죠. 수력 발전 또 가스 화력 발전
등 다른 에너지 발전 그 방법과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함께 지방 차원에서 지역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이것이 그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10개, 100개의 마을이 모여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지방에서 전력을 발전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차원에서도 적절한 프라이스와 또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토지 이용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수님께서 제시기를 한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도시에서 한 12억의 인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도는 도시에서 약 3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에 의하면 40년이 지나면은 이 숫자가 6억에서 7억으로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인구가 많은 것은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그런데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에 발전했기 때문에 그 오래된 도시의 인프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드라바드, 벵갈로르 등의 도시를 보면은 기존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급 등에 있어서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느냐가 큰 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연히 시스템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녹색 성장에 대한 그 전망은 현재의 거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많이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그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스턴 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저금리 기조 환경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각국 중앙은행들은 어떤 때 거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그 투자가 저해되고 또 경제 성장도 저해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유형의 투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 에너지, 청정 에너지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육과 보건과 그 이외에도 여러 공공시설과 공공인프라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Parikh. 네, 감사합니다. 파리크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스턴 경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범위하게 접근을 하고 여러 시장 실패들을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포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입장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카와이 박사님도 제가 알기로 곧 비행기를 타러 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개의 짧은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에 계신 스턴경 그리고 파리크 박사님께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몇 개 더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중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성함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Kevin Rama from the African. Kevin Rama고요. 제 질문은 스턴경 그리고 이 패널리스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질문이 되겠는데요.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담론이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셨던 새로운 에너지 산업혁명이 과연 얼만큼 추진되었다고 보고 계신지, 그리고 기존의 산업혁명과의 차이점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인트 디스커버리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새로운 경제 체제로 탄소 효율성이 높은 경제 체제로 옮겨 나간 데 있어서 조인트 디스커버리라는 것, 이것은 과연 개도국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성장에 대한 또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회가 가장 높은 부분이 개도국들이 되겠는데, 또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도 가장 기회가 많은 부분인데, 이 개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발전의 부족을 생각해 봤을 때 모순되는 내지는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the fact that you raise again Lordstein. 스턴경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되어 있는 적응 노력들도 모두 다 연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도국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브라운이든 레드이든 그린이든 옐로우이든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뤄내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기존 에너지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세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카와이 박사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답하실 부분이 있는지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전환 내지는 변화는 이미 거듭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는 남아있죠. 그 속도는 결국은 앞으로 채택될 정책, 인센티브, 그리고 혁신의 내용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경 뭐 대답하실 분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Yes, there was a question about the first one. 예,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새로운 경제 모델의 시작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모델이죠. 환경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각 국가의 책무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들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잘 운영이 됩니다. 더 잘 운영이 됩니다. 어떤 커뮤니티 없이는 재활용도 불
가능하고 또 대중 교통 체제도 커뮤니티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지역사회가 좀 더 잘 그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기술과 동반되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민간 투자로 주로 돌아가는 경제에서는 일관된 원리입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작동되는 경제 모델을 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책임성이라고 하는 요인이 추가되고 또 커뮤니티의 역할이 보다 크게 부각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트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리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CGIR 그 제안을 싱 총리가 2005년도 정상회의에서 했을 때는 기레크 파리크 박사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현명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자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CGIR를 생각을 해봤을 때 60년대, 70년대에 이루어졌던 그 농업 부문의 연구를 보면은 대부분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농업과 관련된 연구가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새로운 유형의 조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디스커버리가 가능할 것인데 이런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의 발명을 위해서는 CGIR보다는 민간 부분의 활동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공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GGGI가 연구해야 되는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 그리고 공공 부문의 어떤 그 발명 기능 그리고 발명 활동이 어떻게 40~50년 동안 변화해 왔는가를 보면 R&D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또 솔로 패널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또 그 학습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너무 좁게 정의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중기적으로는 자신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제가 1969년도에 케냐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학자였던 시절이었죠. 그때 케냐의 농부들이 소유하는 토지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4~5년 동안은 수확이 없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중기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좋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꺼이 노력에 동참을 하게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현대가 하고 있는 세코 프로젝트와 또 마이크로파이낸스 또 솔로 PV 기술들이 소규모 차원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다 합해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 혁명의 작은 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도국의 수많은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기회들이 제대로 포착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함께 답하고 싶은데요.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물론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문이 더 작은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올 쪽의 최근 발전 사항들을 보면은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유전적인 어떤 소재, 이게 US팜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되겠는데 그게 없으면은 연구 자체가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어떤 균형 잡힌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도국들은 매우 큰 기회를 당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에서 필요한 건설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이 아직도 90%나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보다 더 효율성 있는 기술로 도입할 수 있고 과거 기술의 부담을 우리가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 새로운 장비, 또 새로운 투자, 새로운 발전소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고 있는데 기술이 탁월하고 훨씬 더 어떤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계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양수길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전 위원장입니다. 패널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스턴경께 감사드립니다. 스턴경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턴경께서 궁극적으로 우려하셨던 부분은 글로벌 공동체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겠느냐, 이 도시 상승이라는 그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목표로서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녹색 성장에 대한 주장을 또 간접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이런 글로벌 노력에 참여할 수 있게끔 주장을 펼쳐주신 것 같은데요. 스턴경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일종의 버텀업 접근 방식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텀업 접근 방식은 충분치 않을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계 국가들에게 참여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좀 큰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런 유형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국의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겠죠. 이러한 녹색 성장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제 생각에는 이런 녹색 성장을 위한 단순한 주장 외에 추가적인 논리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버텀업이 아닌 탑다운 형태의 접근 방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 노력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탑다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력이 더반 협상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더번 플랫폼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큰 헤게모니가 어떤 압력을 가해서라도 따라갈 수 있게끔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헤게모니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국제사회를 보면은요. 네, 아주 큰 규모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턴경께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큰 규모의 연대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강력한 탑다운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탑다운 그리고 바텀업은 두 개가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국들은 이것이 하나의 프로세스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탑다운적인 틀은 바텀업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탑다운 방식을 취한 국가들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잘 작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탑다운 방식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교토 프로토콜과 같은 경우에도 이 CFC를 감축할 수 있는 그 저렴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많은 동참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바텀업 방식으로 나오면서 탑다운도 가능해질 것이죠. 두 개가 서로 상호 강화시켜줍니다. 파리에서 유네프 회의가 2015년도 12월에 또 열릴 텐데요. 이때 다시 커프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더번에서 열렸던 당사국 총회에 이어서 2015년도 파리에서 다시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때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러 그 정상들을 사전에 소집하였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총리와 대통령들을 소집을 해서 정상회의를 가졌을 때 파리에서 좀 더 합의가 도출될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좀 더 글로벌한 합의를 파리에서 2015년도 12월에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마무리 짓기 좋은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GGGI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 정부나 여러 다양한 정부들에게 큰 도전과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에서 충분히 낙관할 만한 근거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떠나신 연사분들, 패널분들, 그리고 스턴경 파리크 박사님께 모두 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